선원사 도서람에 왔는데요. 도서람 가는 길에 보니까 엄청난 소나무가 있어서 갔더니 이 소나무 이름이 장사송이에요. 그러니까 유래는 옛날 진영에서 유래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장사송은 수령이 600년이래요. 다음에 선운사 오시는 분들은 선운사만 가지 말고 이 도서람 올라오는 길에 이 600년 된 장사송을 꼭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. 장사송은 한 1.2m 높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고,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다시 보면 여덟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. 그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팔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하다고 써져 있네요. 그리고 지금 600년이 됐는데 생물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천연기념물 354호로 지정돼 있어요. 그래서 선운사를 몇번 왔는데도 이 장사종은 처음이에요. 너무 멋있죠?